안녕하세요. 브레이커의 족장 이현입니다. 네, 족장 엄마. 마리입니다, 마리. 네, 안녕하세요. 다들 오셨네요. 한이한이님도 오셨고. 자, 오늘 예, 했습니다. 그냥, 이거 뭐지? 양장품은 제가 했고요. 나머지 깐풍 경우 뭐지? 짜장 짬뽕은요? 제가 했습니다. 네, 시켰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맛자들. 아, 맛있겠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깐풍기. 이거 떡 쳤어? 어떡해. 잠깐, 눈은 뭐지? 눈은 안 되는데, 내려가. 내려가. 눈은 뭐지? 눈은 뭐지? 안 돼. 이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바꿔줘? 엄마가 비벼줄까? 엄마 해줄게. 비벼줘. 잠깐만, 이걸 좀 넣고 비비면 괜찮다. 네. 떡 탔어. 떡 떼버렸어? 잠깐만, 저기 수저 좀 가져올래? 아, 시원해요? 예, 네,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도 좀 시원하게. 사람은 몰라. 그래? 17분이야. 오, 오랜만에 얼굴 봐요? 엄마 전 일어나줘. 맛있겠다. 기다린다. 이래서 이거를 진짜 후딱 담가가지고 면부터 먹어야 되게 생겼는데 고기랑 같이 먹어. 안 되겠다. 네, 배달 음식이에요, 이번에는. 저기 양장피만 제가 했어요. 저 모양이 좀 그렇죠, 양장피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짬뽕 그래, 받아줄게. 많이 먹어본 음식? 네, 많이 먹어본 음식? 당연하지. 너무 한입에 호로록 하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어디서 많이 좀 먹어본 건데? 많이 좀 먹어봤어, 고등학교 때. 많이 먹어본 솜씨지. 자. 돌아먹는 거 먹어봐. 예. 아니, 먹어본 솜씨인데. 아, 술방이요? 아, 그니까, 예, 제가 분토한 자리에서 마시는 거 싫어하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올렸는데, 새벽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제 술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기분이 영 편하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그냥 없앴어요. 대신에 그냥 여기죠. 무서웠어. 응? 무서웠어, 난 주는. 대단하시다. 닭장피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 다행이네요. 이거는 제가 했어요, 양장피는. 기대가네? 먼저 먹어. 네. 배고파서 종교 그러네. 아니, 그래도 엄마부터 먼저? 기다릴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아니, 재밌으셨나봐요, 술방이. 뭐, 밤새느라 다들 고생하셨는데. 당분간 제가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들어오시는 분들 아이디 다 확인이 돼서, 어떤 분들 들어오시는지 체크가 돼서 제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잠정적으로 없애려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좀 편하게 먹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부르니까 이것도 먼저 먹어. 마실 거야. 응, 시켰으니까. 그것도 먹을래? 불어가지고. 아, 매주는 가끔 가다가요. 제가 좀 방법을 좀 찾은 다음에 좀 해드릴게요. 제가 좀 편안하게 마시게. 새벽까지 남의 감시 속에서 마시기 쉽지 않아요? 저 혼자 좀 술은 친한 사람들하고 마셔야 되는 거라. 자, 먹겠습니다. 깐풍기 먹어, 깐풍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매콤하다. 맛있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양장피는 저의 옷입니다. 짬뽕이 주로 먹어. 어차피 안 먹는다 했으니까 엄마 씻어 뿌려도 되지? 응. 이건 뭐야? 이게 궁금했어. 검은색. 아, 문신 보여드릴까요? 아, 짜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해골 문신.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전히 에, 가면 슬퍼질 것 같은데 그리울 거야. 그리고 우선 한번 뿌리고 먹어야지. 조명이 아쉬우세요? 아, 동생이 동생은 아니죠 당연히. 제대로 먹게. 자,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상큼한데? 내가 변화 이런 걸 좋아해서.
바비타민 쓰기야. 그러면 안 되지. 예, 중국 당면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여기, 그, 양장지 그거예요. 쓱하기 싫으시대잖아. 아니, 이거랑 같이 먹어. 그거 먹으면 이거 못 먹어. 고기랑. 입에는 조금 더 차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맛에 먹는 거라. 눈에 튈 뻔했어, 눈에 튈 뻔했어. 응? 언니, 어? 아니, 아니, 내가 그랬어, 아까. 됐다. 오, 완전, 완전 사과할 뻔했습니다. 겨자가 눈에 튀었어요, 겨자가. 오. 응. 괜찮지? 응, 응. 아, 매워. 천천히,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제가 버릇이 막, 호떡호떡 먹는 게 제가 버릇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표에 대한 칭찬. 아, 와, 요. 아니요. 한번 밀어놓고 천천히 그럼 먹어. 잘 생겨서. 맛있어? 너무 떡졌으면 그냥 그거 먹어. 아니면 짬뽕을 줄까? 엄마 짜장면 먹게? 그럼 짬뽕 조금. 아예 바꿀까, 그냥? 그래도 되지. 너 아무래도 그게 너무 그래가지고. 그럼 반을 먹었거든. 응, 그래, 그래. 그럼 아예 이걸 먹어. 남은 점만 먹어. 해결이 안 나죠? 아니요, 이게 원래 양장피용으로 따로 나오는 걸 샀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이것도 전분 그렇게 한 거라서 제가 오늘은 그냥 고기하고 야채만 깔끔하게 했습니다. 진짜 면도 잘 먹고. 야채 진짜 좋아합니다. 더 짜게요, 딱 저한테는. 이언니 흰옷에 국물 튀겠다고. 내가 짜장면 흐르기 잘합니다, 저도. 남편이 그러면 후루후루 언니가 먹겠어. 응, 알았어. 이제 먼저 먹어야겠어. 진짜 이렇게 불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것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직하잖아요. 사왔으면 살았다. 이것만 제가 만들고요. 엄마 따를까? 나머지는 시켰어요. 먹거든. 왜 남이 먹으면 먹고 싶냐?
아이고 진짜. 아니 무슨 식탐이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응. 그래. 아, 이게 왜냐면 응. 응. 이거랑 이거랑 잘 맞아서. 어 그래? 아 그게 매워서? 하긴 그래 이거랑 이거랑 어울리지 좀 얘가 냉채고 좀 시원해서 오 근데 잘못 집어 먹으니까 저 진짜 매운데요 역시 연이 자 왜 그래 요것만 제가 만들었어요 요것만 제가 만들고 나머지 시켰어요 콜라 아닙니다. 콜라 대신에 먹고 나서 음료수가 있어요. 오늘 좀 음료수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서 예, 이렇게 하려고요. 이건 맞지 않아? 응. 네, 이거 맞지? 응. 맞잖아. 근데 왜 갑자기 저희 조사입니다. 귀엽다. 스티커예요, 스티커. 지금 옅어지고 있어요. 이현이가 붙여줬어요. 이현이 다투다기입니다. 야, 까먹으면 맛있네요. 잘 안 먹었을 때? 응? 눈에다가 따뜻해 줄 수도 있어. 거기 안 되겠어. 거울에 비춰버리면 눈에 거울이. 너도 잘 때 그러면 눈에다가 화장해버린다. 맞아요. 사투 같아 보여가지고요. 지인들이 다 놀랐어요. 제가 무신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한 12일? 응. 좀 남았다. 엄마 실컷 괴롭혀보러 갔어. 응. 이거는 만들기 쉬워요. 맛있는데 왜 안 먹어? 뭐가? 이거. 아무튼? 응, 응. 먹자. 응. 응. 안녕. 그냥 스티커 하세요, 스티커. 스티커도 재밌어요. 이것저것 붙여볼 수 있고. 대박 같은 사람이 죽는데 제일 아픈 곳 쇠곳이 병치, 갈비뼈 그리고 쇠골 뭐 날개 죽기 이쪽이 아파 죽는데 아마 그래서 검사하면은 그래 원피스 같지 않나요? 원피스 하도 아들이 좋아해서 원피스처럼 보려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디 보자 같아 이렇게 보자 너무하네. 어디 민다? 이쪽이 내려와가지.
캠핑이야, 캠핑. 그 넙덕한 이거 대신에요, 이거 추천하더라고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발이 없으실 뻔해. 대박이다. 발등에다가 뭐를? 우유. 음신하셨다고. 우유 진짜 있어? 아니, 저분이. 아. 응. 근데 어떻게 됐대? 어떻게 돼? 발이 없으실 뻔 하셨던데? 이러고 보니까 발, 여기 뼈 있잖아. 거의 아플걸? 겁나 아플 것 같은데. 어디 전에 맛있냐고 물어보시냐? 맛있어. 아, 너 기분을 때렸어? 뭐라고? 응? 남주? 어. 나는 자꾸 갈 거야. 안녕, 그냥 저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신중해야 해요. 응. 막, 근데 막 고를 막 여기 이렇게 용지라고 그랬던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주고 싶을 때. 끝나는 거지. 어글씨 하나 지우는데도 흐릿흐릿하고 두번에도. 작은 거 한 5cm 제가 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프잖아요, 일단.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신중하세요. 저도 그냥 스티커 붙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현이 가게입니다. 후회하시죠, 나중에. 근데 지우는 두 명도 만만치 않고 또 더 아프다면서요. 그러니까, 아, 아픈 것이 있습니다. 야, 저처럼 스티커 하고 물로 싹싹. 다도 할 때는 한 10이 아팠다, 저봐. 지울 땐 100이 아프대.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대요. 지울 때 죽는데요. 그래서, 어이구. 그러니까, 둘이 지금 스티커 싶어 가서 지금 신났어요. 오늘 런치에 났지. 가뜩이나 살 없는 사람이면은, 옆구리는 진짜 지옥이래. 옆구리에 전 세계만 찍어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의 그 정도야? 응. 맛있다. 많은 사람이 세 번은 근데 전 세계만 찍어도 진짜 운명을 하는데 진짜 그 정도라. 그런 것 같아. 깜짝이 먹어. 아니, 또 바꿔줘? 아, 이제, 민지, 그건 그만 먹을 거야. 짬뽕이 하기 못 줘. 이거? 웬일이야? 깜짝이 먹을 거야. 오, 그래, 그럼 깜짝이나 밥 먹어.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약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응? 내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야, 나를 못한다고. 응? 못하고. 응. 아, 점점 가슴이 변하구나. 밥을 먹을래, 차라리? 어떻게 이런 거 먹을? 아주 누나 무서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재. 밖에 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뭐 받아들여야지. 아재, 이언. 내가 진짜. 맞아요. 깜풍이가 당뇨리라. 저는 약간 늦게서 그런지 이렇게 짜장면에다가 뭐 오이 얹어 먹으면 조금 네, 상큼하고 좋더라고요. 맛있는데? 아무튼 좀 맛을 보여주지? 응? 맛있습니다. 다른 별 없어? 너무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뭐
이거 튀기고 먹고, 아. 난리 나요, 난리. 너무 심플하다고. 아, 저는 우리 손길대로 안 되겠다. 섞어서 먹겠습니다. 왜? 자, 이현님 한 잔 드십시오. 자, 이현님 한 잔 드십시오. 맛있다. 아, 그래. 맛있게 먹도록 하겠네. 뭐야. 혼자 1인 다이어트? 아, 소주 먹으셨어요? 소주 언니? 뜨겁구만. 아, 뜨겁습니까? 그래, 좀 뜨겁네. 이게 뭐지? 아, 이거 웨이터 듣고 있지? 아, 예, 듣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불편하신 거 없어요? 안 드시죠? 네? 1인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안 드시죠? 응, 엄마? 불편하세요, 제가 웨이터! 아이씨! 네, 약간씩 좀 다르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랑, 예, 아프리카랑. 벌써 겨드랑이, 털이 나고 있어요, 겨드. 나 밀래요, 보스? 양장 비를 켜자마자 해서, 맞아요. 그래서 옆에 깐풍이 났잖아요, 완전 표딩이만. 향수 어릴 땐 향수 위죠. 저도 어릴 땐 향수가 훨씬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왜 이렇게 제가 채소를 먹는지 모르겠네요. 왜? 다 먹었어? 왜? 인사를 하고까지 왜? 다 먹었어? 그냥 이거 좀 들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 하나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 아니 안 줘. 안 주시면 먹어. 이게 뭐야. 아, 난 무릎 꿇고. 아니 난 예의 있는 사람이야. 무릎 꿇고. 왜 그래 갑자기? 자, 많이 먹고. 형님 물어본다. 향수에다 맛있는지 아니면 깐풍에다 맛있는지. 둘 다 맛있습니다. 향이 둘 다 맛있어. 내가 살짝 부족한데 내가 이게 먹으면 기절을 하면서도 먹게 된다니까. 그래? 아니 이게 땡기는 맛이 있어 이 겨자에. 약간, 왜? 이거 땡겨? 엄마 별자리 진짜 엄마랑 딱 맞다. 응? 별자리 왜? 엄마가 양자리거든? 4월달부터 한 5월 뭐 며칠까지? 특징이 성장, 성격, 상당히 불같은 성격. 제일 먹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엄마 진짜 너무 똑같아. 먹고 이거 더 먹었어? 밥은 이 언니가 아무래도 장난쳐. 아, 탕수육이 맛있습니다.
아, 수육이 맛있습니다. 하하하하. 향이 맛있지. 자, 아들은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습니다. 이제 또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슬라. 아니, 입맛이 바뀌어요. 어릴 때는 이런 거 절대 안 먹었는데. 크니까 오히려 양파만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하는 일이에요. 입맛이 많이 바뀌어요, 진짜. 오늘 후식은 날이 더워서요. 제가 그냥 가볍게 음료. 그냥 편집을 갔더니 좀 먹을만한 음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따. 일단 좀 배불리 밥을 먹고. 네, 안녕하세요. 밤에 지금 다 덥죠? 전국적으로 다 덥지 않나요? 더워서 음식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예만 했어요, 제가. 당연히 집에도 덥죠. 깡풍이 안 드셔보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마늘 치킨에다가 새콤달게 고마운 이렇게 소스 뿌려놓은 딱 그 맛인데,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 집안 30도요. 와. 떠줬습니다, 떠주고. 저는 진짜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하나봐요. 이거 뿌리면 안 되는데, 이거 먹어갑니다. 이, 약간 그, 뭐지? 속 썰은 이 맛, 너무 좋아해요. 따로 놓긴 했는데, 지금 엄청 그렇게 먹네. 그래도 저는 에어컨은 아들 방에만 틀고요. 저는 그래도 더위하고 추위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니라서요. 집이 좀 시원해요, 저희는. 겨자의 맛. 그러게요. 오늘은 또 진짜 밤도 안 보네요. 치맥은 사랑인데, 치맥을 안 하시면. 일단은 금요일이 좀 아쉬운데요.
해볼까, 이현이? 버섯을 안 먹으면 좀 이따 우리 이현이에게 새로 제가 추천한 버섯 스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버섯. 향이 너를 위해 준비했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저도 한두 개 집어 먹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버섯이요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딱 먹을만하게 진짜 과자처럼 맛있어요. 보통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거 수아다니요. 중국에서 이거 맥주 안 주고 그냥 먹는다는데 진짜 괜찮아요. 그죠? 아프면 돈 나갑니다, 진짜. 점점 자극적이 들어지면. 성원님 오셨구나. 첼시 오신 겁니?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짜장을 하고 짬뽕은 다 먹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밥을 말아 먹을지 아니면 다른 밥을 먹을지 생각 중입니다. 네, 흑자예요.
요새 연유가 많이 못 먹어서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깐풍기 이렇게 세트로 시켰어요. 어머님들이야 다들 전기료 아끼려고. 선생님, 제가 어떤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제 성격에 제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이제 먹방하고 이제 조금 이런 다른 얘기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연아! 연아, 너 이거 남겨줘? 아니면은, 너가 아무튼 밥을 먹어야겠거든? 응? 아, 남겨줘? 아니면 먹어도 돼? 남겨줘? 표정이 남겨달라는 표정인데요? 안 남겨줘도 돼. 진짜? 응. 진짜 줘? 이야, 이거 방금 보셨어야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 웃긴다. 이렇게 무릎 이렇게 빼꼼 열고. 안 남겨줘도 돼. 아, 무서워. 이거 먹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치워놔야지. 이거 있으면 먹어버려서 제가. 아, 웃겨. 아, 웃긴데, 진짜. 밥을 먹어야겠는데. 맞아요. 안 남겨줘도 돼. 방금 이랬거든요. 겁나 무서웠어요. 겁나 무서워. 고기는 연희에게 안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속이가 좀 불편한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별을 베고 다 먹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좀 속이 편안해서. 이제부터 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현아. 현아. 안녕하세요. 현아. 잠깐만. 엄마 밥 먹고 싶어. 엄마 밥 먹고 싶다고. 맞아요. 많이 들어 앉아있을게. 엄마 밥 좀 먹자. 밥을, 네, 속이 편안하도록. 제가 야채 비빔밥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채 비빔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야채가 좀 턱없이 부족한 듯 해요. 일단 좀.